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브러쉬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저번 강좌에서 고급 메쉬로 텍스트 모양을 변형시키는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 댓글에 그림에는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러쉬 툴에 대한 기본 강좌는 다음으로 미루고 고급 메쉬 툴로 이미지 작업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의 변형에 고급 메쉬를 사용해서 어한렌즈 효과를 준 그림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서 먼저 고양이를 그려야 하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져올게요. 평소에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또는 프리큐레이션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다운받은 사진으로 그려올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급 메쉬로 이 고양이 사진에 어한렌즈 효과를 줄 건데요. 먼저 어한렌즈가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범위가 180도로 넓기 때문에 사진이 둥글게 변하는 렌즈예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풍경 사진일 경우 일반 광각 렌즈보다 더 넓게 찍을 수 있고요. 인물이나 동물 사진의 경우 특정 부분을 크고 둥글게 과장시켜 재미있는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풍경은 고급 메쉬로 이렇게 외곽 꼭지점을 사각형의 가운데로 데려와서 이렇게 원형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가운데에 네모를 살짝살짝 키워주면서 금방 네모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그릴 고양이의 일부분을 확대시키는 건 살짝 요령이 필요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저는 코와 나비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 줄 건데요. 먼저 선택의 직사각형 툴로 세로 직사각형에 가깝게 고양이 얼굴 쪽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본 사진 위에 삽입한 이미지라고 해서 방금 선택한 부분만 세로 레이어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삽입한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변형 툴에 뒤틀기에 고급 메쉬를 선택해서 코와 나비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 줄 거기 때문에 코와 나비가 있는 이 가운데 선은 살짝만 오른쪽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세로 선도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 왼쪽에 있는 선은 좀 많이 당겨 줄게요. 위에 있는 가로선도 살짝 위로 아래에 있는 가로선도 살짝 아래로 왜곡을 좀 더 주기 위해 지금 한 고급 메쉬 작업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핸들로 섬세하게 조정을 해주세요. 어한렌즈의 효과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사진 작업은 끝났고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원본 이미지는 눈을 끄고 효과를 준 레이어는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맞춰줄게요. 레이어 3을 선택해 주시고 컬러는 검정색. 검정색은 이쪽 부분을 두 번 따닥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시면 클래식으로 가서 맨 아래 여기 이 부분이 블랙이거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브러쉬는 서예의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를 사용할 건데요. 브러쉬의 설정을 수정해서 사용할 거라 복제를 해줄게요. 다른 브러쉬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위에 있어서 기본 설정을 바꿔도 다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재설정이 없는 브러쉬들도 많기 때문에 브러쉬의 설정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거라면 꼭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금 복제한 브러쉬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선의 유선형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브러쉬를 살짝 둔감하게 만들어서 꼬불거리거나 각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 8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압력 끝단 처리의 양은 꺼줄게요. 그리고 펜슬의 크기와 불투명도는 최대로 해주시고요. 일반의 크기는 최대값을 한 100% 정도로 하면 되시고요. 불투명도 제한의 최대값을 최대로 해주고 최소값도 최대로 해주세요. 이 브러쉬로 스케치를 할 건데 눈, 코, 입이랑 외곽선은 두꺼운 선으로 포인트를 줘야 하니까 브러쉬 두께를 한 9% 정도로 해서 스케치를 해줄 거고요. 중간에 털이랑 수염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하시면 돼요. 털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얇게 해서 필압에 강약을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따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외곽이 뚫린 곳이 없이 이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칠할 때 색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채울 수 있으니까 중간에 뚫리지 않게 잘 마무리해주세요. 고양이의 수염같이 선의 강약이 확실해야 되는 경우는 쉽게 하는 방법이 강해서 약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한 선에서 진한 선으로 이렇게 약하게 하다가 진한 선으로 긋는 게 훨씬 더 선을 긋기가 쉽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스케치가 다 되셨다면 사진 레이어를 숨겨주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평소 스타일대로 칠하셔도 되고 저는 자주 쓰는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해서 칠할 거예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이 레이어를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내려주시고 스케치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퍼런스를 선택해 줄게요. 색칠할 때는 방금 추가한 레이어 4번을 선택해서 칠하는 거고요. 취향에 맞게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고양이 눈을 칠해 줄게요.
눈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묘한 느낌을 줄 거고 나머지 부분은 포스터처럼 색을 채우는 형식으로 칠할 거예요. 여기가 뚫려서 방금처럼 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칠하셨다면 레이어의 배경 색상을 바꿔줄게요. 레이어의 배경 색상 이렇게 보시면 칠하다가 삐져나간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색칠한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개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고양이는 끝났어요. 어안렌즈가 있지 않아도 고급메쉬 기능으로 어안렌즈 효과를 쉽게 줄 수도 있고 그림도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종이를 자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안녕!